잠시만요. 그 삶과 설계를 통해 그는 평생 그립 가난한 심령을 가진 네 그는 평생부터 하겠습니다. 네, 한없이 가난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. 그는 평생 그리워하던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그의 삶과 설교를 통해 큰 위로를 받으며 살아온 한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른 이별이었다. 오카는 목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실 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잠실에 있는 개인 병원을 다니셨어요. 거기서 이제 어떤 뭐 면역 주사 같은 걸 맞으셨는데 그 당시에 제 아들도 몸이 좀 많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병원을 다녔었거든요. 이제 근데 우연히 어느 날 그 같은 날에 이제 병원에서 만난 거예요. 근데 전 몰랐는데 이제 같이 가신 장모님께서 옆방에 오카는 목사님 계신다. 근데 제 아들이 목사님 얘기만 들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런 분을 되게 너무 좋아하세요.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우리 애가 달려가가지고 그때 목사님께서 좀 되게 불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껴안고 아 목사님 뭐 기도 좀 해주세요 한 거예요. 근데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고 저 또한 아, 이 목사님 정말 너무 고맙다. 너무 고마우신 분이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뵙고 마지막으로 뵌 거죠.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꿉꿉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교육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?